이번에는 아이스크림, 막대 아이스크림을 한번 떠보았습니다. 초코 아이스크림, 딸기 아이스크림, 소다맛 아이스크림. 시작하겠습니다. 아이스크림 3실 가지고 오셔서 사슬 13개. 뒤로 두 번째 코 지나 세 번째 코에 한 개, 긴뜨기. 옆에 코부터 끝까지 한개 긴뜨기로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둥코 두개 올린 거 포함해서 총 12개 나오면 되겠습니다. 사슬 두 개. 올라가는 기둥코는 사슬 두 개로 올려주겠습니다. 바로 밑에 코부터 한개 긴뜨기. 두 번째 단에도 기둥코 포함해서 총 12개 떠주세요. 지금부터 해서 7단을 더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총 8단이 되게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단부터 총 8단이 되게 떠주었습니다. 뒤로 돌리셔서 바로 밑에 코 빼뜨기. 옆에 코 빼뜨기. 옆에 코 빼뜨기. 옆에 코 빼뜨기. 빼뜨기로 총 4번을 해서 자리 이동을 해주시고요. 사슬 2개, 같은 자리에 1개 긴뜨기 하나. 옆에 코부터 1개 긴뜨기 끝까지 떠주시면 됩니다. 기둥코 2개 올린 것부터 해서 총 9개가 되면 되겠습니다. 사슬 두 개, 편물 돌리셔서 바로 밑에 코부터 한개 긴뜨기, 한 코에 하나씩 7번 해주세요. 남은 두 코는 모아두기 해주겠습니다. 사슬 두 개, 편물 돌리셔서 밑에 코부터 한개 긴뜨기 한 코에 하나씩 기둥코 포함해서 총 8개 나오면 되겠습니다. 사슬 두 개, 편물 돌리셔서 밑에 코부터 한개 긴뜨기 하나에 한 개씩 기둥코 포함해서 6개 떠주세요.
마지막 두 코는 모아뜨기 해주겠습니다. 사슬 하나 하고 잘라줄게요. 이게 뒷판이 되겠습니다. 앞부분도 똑같이 떠주시면 되는데 앞부분 뜨기 전에 요 안에 부분과 막대 부분을 먼저 뜨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에 들어갈 색상 실 가지고 오셔서 사슬 3개 세 번째 코 잡고 다시 사슬 3개 세 번째 코에 한 개 긴뜨기 하나 옆에 코 한 개 긴뜨기 하나 옆에 한 개 긴뜨기 하나 총 기둥 코 포함해서 한 개 긴뜨기 네 개를 떠주시고 사슬 세 개 현물 돌리셔서 밑에 코부터 한 개 긴뜨기 한 코에 하나씩 세 번 이렇게 하시면 두 번째 단도 한 개 긴뜨기 네 코가 나옵니다. 이거를 총 여섯 단이 되도록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단 떴으니까 지금부터 네 단을 더 떠주겠습니다. 여기서 기둥 코 올라갈 때는 사슬 세 개를 해주세요. 사슬 하나 하고 잘라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안쪽 부분 해주시고 막대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막대 할 색깔 가지고 오셔서 매직링 하시고 링 안에 사슬 3개, 링 안에 1개 긴뜨기 7개 기둥코 포함해서 총 8개 떠주세요. 링 잡고 세 번째 코에 빼뜨기 사슬 3개 옆에 코부터 한 개 긴뜨기 한 코에 하나씩 끝까지 떠주세요. 세 번째 코에 빼뜨기 사슬 3개 이번 단에도 똑같이 한 개 긴뜨기 한 코에 하나씩 8코가 되게 해서 떠주시고 지금부터 두 단을 더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막대는 총 4단이 되게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코에 빼뜨기 사슬 하나 하고 저는 이 막대 부분에다가 고리를 달아 주었거든요. 고리를 달 만큼 그리고 꿰매줄 만큼 생각하셔서 잘라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다 준비해 주시고 아까 뒷판 떴던 거와 똑같이 앞판도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이 떠주시고 요 끝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떴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연결해서 뜰 건데요. 아이스크림 한 입 베어 문 모양을 이쪽을 앞면으로 하실지 이쪽을 앞면으로 하실지 정하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오른쪽이 배어문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배어문 쪽이니까 이렇게 편물을 돌리셔서 사슬 3개 실 감으셔서 자 코에 뒤에서 앞으로 발에 넣어서 코에 뒤걸어뜨기로 떠주겠습니다. 옆에 코도 코에 뒤걸어뜨기로 떠주겠습니다. 윗부분은 총 7코가 나오면 되겠습니다. 기둥코 포함해서 7코가 나오도록 코에 뒤걸어뜨기로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한 번 더 7코가 되게 떠주시고 옆으로 편물 돌리셔서 밑으로 내려갈 건데요. 밑에 여기 줄과 줄 사이에 보면 여기 코가 이렇게 걸리게 됩니다. 이 코에 자세히 보시면 이 구멍에 보시면 앞쪽에 줄이 한번 걸리고 뒤쪽에도 줄이 하나 걸립니다. 여기를 나누어서 뒤걸어뜨기로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 먼저 걸어서 뒤걸어뜨기. 두 번째 그 구멍에 넣어서 뒷줄에 한 번 더. 이게 힘드시면 한 코에 두 개를 걸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앞에 코에 뒤걸고 뒤쪽에 걸어서 옆 테두리는 총 22코가 나오면 되겠습니다. 코수가 정확하게 맞지 않아도 모양이 좀 맞으면 상관없으니까요. 코수는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옆부분 밑에 부분도 똑같이 코에 걸어서 뒤걸어뜨기로 끝까지 여기까지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호수가 정확하게 맞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뒷판 가지고 오셔서 뒷판을 바로 이렇게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돌리셔서 뒷판과 앞판을 같이 잡으시고 여기에서 짧은뜨기로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줄에는 두 코씩 연결하시면 되고요. 코에는 한 코에 하나씩 연결하셔서 뜨시면 되겠습니다. 끝까지 연결해서 오겠습니다. 자, 모두 연결해 주었습니다.
하시고 여기에 이제 안쪽에 들어갈 실 가지고 오셔서 여기서도 짧은뜨기로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옆에 줄 내려가셔서 줄끼리 짧은뜨기. 줄에는 두 개씩. 첫 번째 코에 바늘 넣어서 빼뜨기 사슬 하나 하고 잘라줄게요. 이렇게 하시고 손잡이를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꾸리를 달 부분 쪽으로 바늘을, 실을 빼주시고, 여기에서 사슬 12개, 같은 자리에 빼뜨기, 사슬 하나 하고 실을 조금 잘라줄게요. 한쪽으로 이렇게 숨겨주겠습니다. 그러면 라떼 아이스크림 완성입니다. 여러분도 여러 가지 맛으로 한번 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